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주말 특강 방송입니다.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취득하면 이런 통찰의 바탕으로 셜록황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3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치유 상담소에서 청년들의 상담을 하며 그들이 독립을 위해 사회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솔루션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88만원 세대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셜록황의 제안은 무엇일지 오늘 방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대든 30대든 자기가 한 달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 100만원의 소득을 하려면 이 최저임금으로 이 6천 얼마짜리 최저임금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8시간 해가지고 이 5일을 일하면 5, 8, 2, 40, 40시간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6천원으로 잡으면 4, 6, 24, 24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곱하기 4 하면 88만원인가 알겠죠? 그래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놓은 거예요. 기본 최저임금 6천원에 기본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 아니 누가 8시간 일을 해, 나는 12시간 일을 해 하면 한 달에 120시간을 12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하는 거예요. 너가 시간당 얼마의 인생으로 너를 살아가는가 스스로 자기한테 값어치를 한번 지어봐. 그러면 사회가 정해준 최저 시급은 6천원이에요. 그거는 도구나 카우나 가장 6천원으로 시작해요. 누구는 6만원으로 1시간에 6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시간에 6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시간에 6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1시간에 6천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정해줄까요? 사실은 똑같이 이 알바하는 사람이 많은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 시급이 많은 수준이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만원 정도로 정해야지 지금 한국에서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젊은이를 보호해 주는 것. 정부가 뭐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준다고 그러고 난리를 칠 필요가 없이 정부는 시급 만 원으로 되는 법률을 딱 정해버리면 일자리 따로 1년에 몇 조씩 예산을 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되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6천원도 많다 적다 이러면서 7천원 6천원 사이에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죽지 않을 정도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것저것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신경 안 쓸 필요 없이 최저임금 만 원으로 정하면 많은 문제는 알아서 해결돼요. 그럴 때 이 사회가 과연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를 위해서 있는 사행가, 아니면 젊은이든 뭐 젊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이 노동력을 더 착취해가지고 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나 우리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먹고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정하는 거 가능하단 말인가요? 가능해요.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에서 이 기본임금 10달러, 12달러, 최저임금 시간당 10달러, 12달러 주장했고, 그래서 도시별로 어떤 도시에서는 10달러, 12달러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정치 지도자가 무엇을,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주장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정치인을 만났을 때 딱 사교육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은요, 이 내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국공립대학 있죠. 소위 말해서 뭐 국공립대학은 시립대학까지 포함이에요. 그 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세요. 그러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도 모르죠, 그죠?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재미있는 거는 지금 세금 거두는 거로 가지고 충분해요. 왜? 국공립대학에 등록금을 학생들한테 안 받으면 그 돈은 정부가 주면 되거든요. 왜 그게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인지 아세요? 지금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국공립대학이 전체 대학생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 하면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학생 전체. 그러면 그 대학은 뭐 서울대학도 있을 수 있고 전남대학도 있을 수 있고 경북대학도 있을 수 있고 부산대학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국공립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안 내요. 그럼 우리 집이 광주야.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갈 실력이 돼. 그런데 굳이 연대나 고대나 한양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 가까이 있는 전남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집 가까이 있는 전남대를 가요. 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니까. 아니 그 등록금 몇 푼 한다고 한양대를 가면 더 서울에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부모가 돈이 많다, 형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면 뭐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집 가까이 있는 국립대를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한 의미를 부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든 부산대학교든 뭐 전남대학교든 국공립대학이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훌륭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다 공부를 하면 내가 엄청나게 남들과 차별화되는 엄청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는 거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을 가는 거는 그 대학 넣으면 내가 엄청 이름 있는 뭐 구찌, 샤넬, 핸드백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이야 라는 본인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그래 되면요, 지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사람들이 재수를 할 필요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들어요.
황심소 심리 토크가 5월 28일 일요일 4시에 열립니다. 토크는 고통의 극복과 진로에 대한 황상민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성격 유형별로 모여 앉아 비슷한 인간을 만나는 기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고민을 미리 글로 적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낸 참가자는 성격 유형별 자유토론 시간에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조언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 토크 신청은 황심소 카페 페이스북 첫방 공지사항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황심소는 가장 힘들 때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모든 청취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 국공립대학이고 이 정부가 등록금을 다 대주기 때문에 부산대학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그 학점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생이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수업을 들어도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졸업장에는 그냥 국립대학교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가로치고 서울 캠퍼스, 광주 캠퍼스, 부산 캠퍼스라고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왜? 국립대니까! 이러면 무리를 해서 서울대나 가려고 하는 그 수요가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적어도 30%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져요. 물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부산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들은 일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대 이 들어가는 학생들의 요즘에는 60%가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각 뭐 도별로 국립대가 있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국립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상황이니까 경기국립대 하나 더 생기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 되면 첫째로 어떻게 되냐 하면 재수생 문제가 상당히 없어져요. 그리고 대학의 서열 자체라는 것을 적어도 국립대 안에는 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몇 개예요? 서울대, 시립대, 또 서울교대, 서울산업대, 그 다음에요. 예,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이것도 다 국립대, 국공립대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학과정이기 때문에 여섯 개 정도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은 실제로 이 등록금도 없이 다닌다라는 그것만으로 이 모든 사립대학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대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부가 더 이상 사립대학교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그 30%의 대학생들을 무료로 이 등록금 안 내고 다니게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립대는 어떻게 돼요? 왜 우리를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냐? 나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사립대학은 말 그대로 사립 일반 민간 기업이에요. 왜? 사립대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그 사립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오너라고 이야기하죠. 사립대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사립대 전체 이 예산의 10% 이상이 국고에서 나와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느냐. 이번에 그 이대 같은 경우에 무슨 그 정유라 케이스를 해가지고 뭐 100억, 200억 받았다라는 거 그런 거 그것이 다
이 정부에서 사립대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수를 만들어가 말 잘 들으면 더 나눠주고 핑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이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 사립대는 각자 알아서 등록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니들이 알아서 니들 비즈니스 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대는 1년에 등록금이 한 2천만 원 되고 저 이 전남대학교는 등록금이 없어. 그럼 광주에 있는 공부를 서울대 수준으로 가는 뭐 전남대 수준으로 가는 정도 지금 내신 1.5등급 내지는 내신 뭐 1.2등급 정도 되는 내신 1등급 1.5등급 정도 1.2등급이나 1.5등급 정도 되면 연대를 가요. 내신 1등급 전부 다 1등급이면 서울대를 지원을 해. 이런 수준에 있는 애가 진별 내신 1등급이다. 근데 집이 광주야. 근데 집이 뭐 그냥 보통으로 살아. 서울에서 한 명을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면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다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부모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게 대학을 졸업해서 그 젊은이가 한 달에 미니멈 벌 수 있는 돈을 대학생 때부터 부모가 지출을 해줘야지 일어나요. 지금 현재의 등록금 상황과 생활비를 고려를 한다면. 그런데 그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가면 그럴 때 되면 이제 등록금 자유화가 더 돼가지고 더 많이 그리고 국고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아마 연세대에 다니려면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해야 되겠죠. 그럼 그 아이가 연세대 가려고 할까요? 집 옆에 있는 대학을 다니려고 할까요? 너무나 명확한 일이 벌어지거든.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정치인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첫마디로 에이,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왜요? 아니,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그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는 사학재단의 이사장,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국립대 교수들 아니, 본인들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고 뿌듯하게 살 수 있는 건 상대적인 우위인데 그래 되면 우리가 저 전남대나 부산대하고 서울대가 지금 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잘났다는 걸 만들어낸 그 후광을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 특히 이 사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 사용가는 사실은 역의 심리 상태가 작동하는 거야. 그것들은 우아하게 뭐 국가가 이 사학을 뭐 대학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원은 진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기존의 대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특권이든 또는 권이든 우리가 지금 지내는 상황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공립대학만이라도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세요 라는 것 자체는 이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놀라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장미대전이 열어줄 새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